오늘의 앱진 주요 월익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시발리2 무료 배포.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중세 배경 영화들의 전설적인 전투에서 영감을 받은 1인칭 멀티플레이어 슬래셔 게임 시발리2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PC 게머입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PC 발표. PSN 계정이 요구된다. 크라토스가 다시 스팀으로 옵니다. 소니는 생방송으로 진행한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가 9월 19일 PC로 출시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라그나로크는 2022년 크게 성공했습니다. 콘솔 게이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비록 2022년 올해의 게임 시상식을 휩쓴 건 엘든 링이었지만 라그나로크는 여전히 인상적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각종 웹진에서도 좋은 평점을 받았죠. 전작 갓 오브 워 PC 버전은 탁월한 이식작이었습니다. 웹진 PC 게이머 측은 이식 수준을 칭찬하며 PC에서 너무 잘 돌아가는 나머지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을 지경이라고 썼습니다. 또 풀스포 시절 게임이었기 때문에 스팀덱으로 플레이하기도 좋았죠. 그러니 이번 후속작의 PC 이식도 기대해볼만 할 겁니다. 라그나로크 PC 버전에는 무제한 프레임, DLSS와 FSR 지원,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 지원 등 PC 전용 기능들이 새로 들어갑니다. 물론 발할라 DLC도 포함됐습니다. 단 이번 라그나로크 PC 버전에는 플스 네트워크 계정이 필요합니다. 스팀 페이지에 가봐도 플스 서비스 약관에 따라 PSN 계정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역시 PSN에 액세스할 수 없는 177개 국가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헬다이버즈2가 바로 그렇게 PSN을 요구하자 177개 국가에서 차단된 바 있으니까요. 소니는 나중에 헬다이버즈2에는 PSN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그 이후 우린 고스트 오브 쓰시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고스트 오브 쓰시마 PC 버전이 177개 국가와 지역에서 내려갔는데요. 그 이유는 협동 멀티플레이어 모드를 하려면 PSN 로그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건 고스트 오브 쓰시마는 싱글 플레이어만 하는 경우 로그인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아예 전체가 싱글 플레이어 게임인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PSN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라그나로크 PC는 우리 중 일부에게만 9월 19일 출시될 예정이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 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로는 싱글 플레이어 전용 게임에 계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가 사는 나라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PSN 계정은 문자 그대로 게임에 아무 가치도 더해주지 못한다네요. 유저 도코스믹은 가치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너의 개인 정보가 소니의 데이터베이스에 가게 될 테고 덕분에 소니는 그걸 팔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얼 오브는 이건 1000% 소니가 자신만의 상점을 만들려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제이드는 그렇지 않을 거라며 소니는 이미 이전에도 그걸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PSN을 통해 자신들의 생태계에 끌어들이길 원하는 건 맞다네요. 유저 메이원은 소니가 그들 오버레이와 트로피 통합을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덕분에 게임을 못 사는 친구들은 안 됐다네요. 유저 샤이는 PSN 지원 지역이 확장되기만 하면 이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PC 게이밍이 나날이 비싸지는 상황에서 콘솔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소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네요. 유저 엘프레스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지만 라그나로크 PC가 나오면 고스트 오브 쓰시마처럼 플스 게임 최고 동접자를 찍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PSN이 안 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주 적은 게 분명하다네요. 스팀 레딧입니다. 플스 CEO는 스팀 유저들의 인내심을 극도로 과소평가했다. 어제 플스 새 공동 CEO가 앞으로 PC에 이중 전략을 취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라이브 서비스는 데이 1 동시 출시하되 그들 싱글 플레이어 독점작은 미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시간이 지난 뒤에 PC로 출시한 다음 그걸로 플스5를 사고 후속작을 사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 발표에 웹진 게임스 레이더 측은 스팀 유저들의 인내심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다고 말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스팀 유저들은 킹덤 하츠 게임이 에픽스토어 독점으로 3년 내내 잠겨있던 때에도 스팀으로 나올 때까지 그냥 안 사고 말았던 사람들이라면서요. 스팀 레딧 베스트 댓글로도 소니는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PC 게이머들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 PC도 4년을 차분히 기다렸다면서요. 유저 크림스는 덜 차분하긴 하지만 블러드번 역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캡틴은 소니는 포모 전략이 PC에서는 먹히기 더 힘들다는 걸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PC 게이머들은 옵션이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플스가 우린 이 콘솔에서 30개의 게임이 있고 지금 네 친구들이 모두 31번째 게임을 하고 있으니 너도 이 31번째 게임을 사야 돼 라고 말한다면 PC 게이머는 아니 난 그냥 리멀드를 300시간 더 하면서 그게 PC로 나오면 하고 싶을 때 해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때 플스는 패닉에 빠져 아니 뭔가 놓치는 게 두려워 당장 이 콘솔을 사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외칩니다. 이때 PC 게이머는 라고 답한다네요. 유저 모드는 PC로 나오지 않는 게임은 내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내 PD에 뜨지조차 않고 그 독점 게임을 하기 위해 콘솔을 사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PC로 나온다면 멋진 일이고 그때서야 한번 둘러볼 겁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거고요. 그만큼 PC에는 할 게임이 많다네요. 유저 이츠는 난 플스 CEO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난 쓰레기 같은 런처들 뒤에 게임을 놓으면 다신 그들 게임을 사지 않을 거라고요. PC 게이머들이 허접한 콘솔에 수백 달러를 쓸 거라 생각하면 망상이라네요. 유저 조니는 난 다시는 플스 콘솔을 사지 않을 거라며 공식 기기를 따로 사야 하면 아예 게임을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드라코는 우리 PC 게이머들은 심지어 GTA 6가 나와도 콘솔을 안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제트라는 PC 게이머들은 내가 만나본 가장 인내심 많은 마더퍼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열혈 PC 게이머들을 말릴 수 없다면서요. 유저 마나는 난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라 기억력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스팀에 들어와 있지 않고 $60 이하 가격이 아니면 난 문자 그대로 그 게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한 10년 동안은 기억해내지 못한다면서요. 유저 카이오는 지금 소니는 PC 마스터 레이스에게 콘솔을 사게 만들려는 거냐며 그들은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웃었습니다. 유저 어노잉은 스팀 유저들은 심지어 무료 게임을 준다고 해도 에픽 게임 런처조차 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유저들이 $70짜리 싱글 게임 하나 사자고 $500 주고 콘솔을 살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네요. 유저 블러디는 소니의 이 전략은 게이머들을 노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들의 돈을 노린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게이머입니다. 플스5가 소니의 가장 성공한 콘솔이 됐다. 이게 게임판의 나쁜 소식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12살 때 가지고 놀던 콘솔을 역대 최고 콘솔로 생각합니다. 그 쓰니는 10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플스2를 최고의 콘솔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억 보정과 편견을 제쳐두고 보면 플스4가 현재 플스5보다도 훨씬 더 큰 유산을 남겼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아직도 여전히 플스5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고 더 빠른 로딩 시간과 더 나은 그래픽을 제외하면 심지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니가 플스5를 대성공으로 여긴다는 건 뭘 뜻할까요? 유로게이머가 보도한 바 소니는 플스5가 출시 4년 동안 106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플스4가 7년 동안 벌어들인 107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한편 플스4는 영업이익 총 90억 달러를 벌었지만 플스5는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또 플스5 출시 이후 플스 콘솔에서 플레이된 38억 시간 중 24억 시간이 플스5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 게임 구매에 쓰인 지출은 플스4와 비교해 12% 줄었지만 DLC, 스킨, 기타 과금으로 인한 지출은 176% 증가해 게임판이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유리한 통계만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데이터는 플스5가 소니에게 탁월한 콘솔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플레이어에게도 그럴까요? 그 소니는 플스5를 많이 쓰고 앞서 언급했듯이 속도와 그래픽 처리 성능이 뛰어납니다. 비디오 게임을 실행하는데 능하다는 점에서는 좋은 콘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뭘 대표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플스1은 3D로의 대담한 발걸음을 상징했고 플스2는
엣지와 규모를 상징했고 플스3는 실험성을 상징했고 플스4는 시네마틱 스토리텔링과 새 온라인 경험이라는 소니의 방향성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러나 플스5는 말할 만한 게 없습니다. 현재 오직 플스5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은 11개입니다. 하나는 무료 게임인 게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Silent Hill The Short Message입니다. 즉 플스5의 유산으로 남을 만한 게임은 10개에 불과하고 이 중 2개는 VR 독점입니다. 그럼 다시 딱 8개만이 남습니다. 아스트로 플레이룸,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 디스트럭션 올스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퀀텀 에러, 라이즈 오브 더 로닌, 스파이더맨 2, 스텔라 블레이드죠. 리터널과 라첸 앤 클랭크 리프트 어파트는 플스5 독점이었지만 이후 PC로 이식됐습니다. 이 게임들과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나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 같은 크로스 세대 게임을 다 합쳐도 여전히 플스5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몇몇 예외를 제외하곤 플스5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저 신상 콘솔이기 때문에 플스5를 원한 것과 소니가 플스5를 중대한 성공으로 여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스5는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제품처럼 느껴집니다. 플스4의 모멘텀과 지난 세대 소니가 얻은 호감 또 똑같이 정체성 위기를 겪는 엑스박스 덕에 플스5가 잘 팔린 겁니다. 결국 플스5는 플스4보다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수익을 냈지만 게임은 훨씬 적어졌습니다. 플스5 게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고 그저 플스4 게임이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소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낸다면 이런 결함을 고치려고 할까요? 소니가 플스5를 얻은 교훈이 뭐든지 간에 실적 숫자 이면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길 바란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